인천에서 유일한 자동화된 냉동 냉동 창고입니다. 최첨단으로 해서 사실 지었고요. 벤처 기업을 최초에 지을 때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주가 상당히 그 여러 군데서 사실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사랑 그다음 물류업계 이런 데가 한 10군데, 그 항만에 관련된 그 개인 주주들이 한 11분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21군데의 그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그 3년 전에 대주주가 이제 변동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으로 지금 영입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상당히 그 첨단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사실 그 견학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첨단 시설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더더구나 시설이 첨단이다 보니까 이 화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전과 그 화물에 대한 그 보관 상태, 클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많은 화주들이 선호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요즘 그 저 창고들이 전부 다 보니 수동 창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이 서죠. FIFO 자체가 이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화물을 빼다 보니까 이 화물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게차가 사실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꽃 출고를 이 스테카 크레인이라는 이 로봇이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가 보관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관리 자체가 상당히 일정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소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요 화주는 대부분 다 이 농수산물 위주의 그 수입 화주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국내 냉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체 수는 약 한 400군데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그 아물리 1단지 여기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자체는 지금 현재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대교, 그 다음에 청라로 움직이는 제2연륙교로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애각순환도로 이렇게 전부 다 연결하는 중심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인천신항까지 사실 여기서부터 이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그런 그 학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남항이라든가 북항 이쪽도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양쪽 다 화물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전부 다 16단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 옆이 12호로 되어 있고 59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11,328 개의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화 냉동 창고로서 마이너스 20도씨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스테카 크레인은 지금 이제 독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는 지금 수평이 지금 분당 150m를 가게 되어 있고, 수직은 상승은 60m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크가 있습니다. 이 포크발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크발은 분당 30m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분에 한 파레트씩 입출고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온도를 자동으로 세팅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만 움직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쿨링 센터가 돌아가도록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방마다 온도가 전부 다 자동으로 측정되어 있고, 현재 온도가 몇 도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1호기, 2호기, 3호기가 각각의 입고 출고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출고가 되어 있고, 저쪽에 입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레일 가이드드 비히클이라고 RGB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AGV라고도 얘기합니다. 오토매틱 가이드드 비히클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물건을 여기다 얹어 놓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입고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딱 있는데 이 문이 이중문이에요. 온도 관리 때문에 안에 문이 하나 있고 바깥 문이 하나 있으니까 버퍼 기능이 있어서 안에 게 이제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출고를 하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이게 출고가 끝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입고 상태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진짜 제한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1m 50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이덱 때문에. 그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높게 되면은 화물이 속도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비규격 화물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규격 화물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무게가 제한이 돼서 이게 무게가 원래 1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냉장창고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그래서 여기는 영도시로에서 주로 농산물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출고 시스템이 이제 되는데 여기가 다 대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총 12개가 지금 동시에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요즘 물류 업계가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수준이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물류 업계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켜서 정말 이 수준을 좀 많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수준을 좀 높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그만 안 두는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어차피 직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